9월 6일 수요일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연기 장인 송강호 씨가 다음 달 열리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호스트가 됐습니다. 개막식에서 세계 각국의 영화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. 올해 영화제에선 미나리를 연출한 정의삭 감독 등 재미교포 영화인을 조명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도 열릴 예정이고요. 올해 1월 투병 중 별세한 배우 윤정희 씨를 기리는 시간과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설리의 마지막 인터뷰 영상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바다에 함께 뛰어들어 보실까요?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예능 프로그램이 오늘 밤 공개됩니다. 내 여자의 추억 속 예능 프로그램 도전기 OBS 예능이 하고 싶어가 그것인데요. 트로트스타 숙행, 리포터계의 수지 소슬지, 유쾌한 개그우먼 현정, 스포테이너계의 샛별 이주연 씨가 몸 개그부터 폭풍 먹방까지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. OBS 예능이 하고 싶어 오늘 밤 11시 기대해주세요. 연예 뉴스의 자존심, 독특한 연예 뉴스. 오늘은 K 명품 배우들의 N년 전 9월의 이야기와 박보영 씨의 라이벌 준비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?